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대통령의 날 휴장하고 이제 개장이 된 상황에서 3대 지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기술주들 좀 투자 심리, 좀 투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았죠.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뭐 워낙 급하게 와서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 그 대형 기술주들 시총에서 그 비중 큰 종목들의 낙폭 비하면은 지수 낙폭이 적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네. 털고 나서 차익 실현이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뭐 오늘 밤이 아니네요. 내일 새벽이네요. 그렇죠. 미국 장 예.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왔을 때 그 이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루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의 실제 반응은 그런 네.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히려 오늘 밤에 이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스탠스 왜냐하면 월가에서 갑자기 이러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뭐 금리 인상 카드가 아직 살짝 살아있는데 이 시장이 오버하는 거 보세요. 금년에 7번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네. 뭐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해서 이 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분위기 심리 예. 예, 그런 가운데에서 또 투자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투자분들 멘탈 강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이 또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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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증시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서 좀 하락을 보였죠. 0.9% 하락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조정은 예상이 됐었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숫자 때문에 그랬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난주 그 CPI, PPI가 약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대장주들 또 기술주들 빠지니까 네.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제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렸는데 예. 다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테크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하십니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IT 위주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으셨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자금이 좀 차익 실현이 일어난다면 그게 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예. 다시 재투자가 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건지 네, 이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상승의 끝물이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IT나 대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못 오른 쪽에 올라가게끔 하고 네. 그리고 끝나는 장이 나올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데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다른 쪽을 투자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 여전히 가장 좋은 종목과 업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데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어줘야죠.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S&P 500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꾸준히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보시면은 작년 7월 거의 말쯤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약 한 3개월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S&P 500 보시면은 예.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빠진 폭을 다 되돌리고 플러스 또 10%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22% 올라갔고 이 7월 말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9%대, 1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저 고점으로 계산하시면은 9.6%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달린 거죠. 빠졌다 올라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는 20% 이상 올랐으니까 좀 쉬어줘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S&P 500 말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그 변동성이 조금 더 세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7월 그 고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25.8%인데 저 위에 고점으로 계산하시면
거의 한 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수가 없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중에 보여드립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올랐을까요? S&P 500에 딱 두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성장 주도 종목들이라고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종이 이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부터 좀 조정이 오니까 예. 이거 끝난 게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 유입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들의 펀드멘탈 숫자를 확인했었을 때 이거는 너무 빠르게 세게 올랐으니 좀 쉬어줘야 된다. 뭐 가장 대표적인 아까 종목 얘기 나왔는데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 네. 이 종목이 올해 연초 저점 대비해서 290% 상승을 한 달 반 만에 했다가 네. 예, 단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35% 폭락했다가 예, 그리고 또다시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13% 상승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요의주시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업종의 등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쉬어가는 구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것의 빌미를 준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인식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는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면 네.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져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아. 한번 확인하는데 한 달씩 걸리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어떤 이 조정이 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펴는데 분할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뭐 중요하지 않은 산업 보지 마시고 예, 중요한 산업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결론을 바로 이야기해 주시네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네.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전에 나온 CPI, PPI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네. 예.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재밌다고 제가 느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숫자랑 예. 그리고 미국 대선해의 월별 평균 수익률 숫자랑 네.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 수치와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왔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근원이나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네.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수치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또다시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냐면 4월 숫자부터 떨어집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연말까지 뭐 2%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고요. 2024년 이후에 2025년에는 2%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미국 대선 해에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2월, 3월, 4월, 5월이 변동성이죠. 네. 오르지 못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3월 숫자가 확인이 되는 게 아무래도 4월 중순이겠죠. 그리고 5월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5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4월, 5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네네. 시장은 또다시 아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조금씩 떨어져 주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헷갈리잖아요. 네네. 네. 인플레이션이 높네. 금리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못 떨어지겠네. 시장 안 좋고. 이런 네. 모습이 템포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 7월, 8월 달 숫자가 초록색이요. 네, 초록색이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달들입니다. 아. 그죠? 1.4%, 2.2%. 3.1%. 네. 예, 이 세 달만 더 하더라도 거의 뭐 8% 정도 오르는 거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 거기에 또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79%, 54%, 71% 정도의 확률입니다. 이게 과거의 거의 80년 평균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그대로 쫓아간다라고까지도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판단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약간 너무 주거비 때문에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숫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숫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3.1%가 나왔어요. 예. 3.1%가 나온 숫자가 아주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전년동월 대비로. 네,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3.1%고 3.3에서 3.1%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가 2.9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높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C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이게 70%나 됩니다. 이 3.1% 상승해서. 그러면 이제 주거비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럼 주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비를 보시면은 이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면 주거비는 가장 후행 지표이기도 한데 문제는 케일러 주택 가격 지수가 네. 계속 먼저 빠져서 계속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게 떨어질 텐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저게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예요? 네,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선행지표인데 지금 6.1%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5% 밑에까지 떨어지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거비의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미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고 이런 이제 논리를 자꾸 가져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과장됐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이 주거비 제외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주거비 자체의 선행 지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New Tenant Rent 지수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주거비 관련돼서의 이 New Tenant Rent 지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거비의 차트를 리드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됐죠? 폭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이 실수요자의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거다. 예, 쫓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숫자로서 계산을 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미 2%대에 잡혔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2%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환경 아래에서 물가 상승률도 일시적으로는 계절적 요소 때문에 1, 2, 3월 숫자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4월, 5월, 6월, 7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왜 장이 빠지냐 이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러게요. 그것이 훨씬 더 선행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의 증가와 소비의 푸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용 증가가 또 다시 나오는 거죠. 네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근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0.3%가 나왔었고요.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0에 하면 3.6입니다. 게다가 근원 PPI가 얼마가 나왔냐면 0.5가 나왔어요. 곱하기 12 하면 6%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게다가 미 연준 위원들이 별로 도움을 안 주고 있죠. 그렇죠. 자꾸 막 딴소리 하니까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과거의 레리 서머스 같은 분은 뭐 거의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가 아직까지는 지난 3개월이 지난 한 두 달 정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직까지도 확연하게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게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제가 볼 땐 시장은 또 다시 굉장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말에 또 PC 발표되는데 이거는 또 주거비 비중이 좀 작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PC 인플레이션 숫자도 네. 약간
그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없고요. 아, 좀 더 기다려야 오히려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 그래서 이번 달 말 숫자, 그 다음 달 말 숫자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네. 여전히 숫자적으로 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완전히 수렴이 되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장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장을 갖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막 패닉해가지고 막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6, 7, 8월 달 네. 그리고 지금 기업의 펀디멘탈 그리고 또 경기의 어떤 성장률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판단하면 그런 조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좀 쉬어야죠. 아. 계속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아니 뭐 4개월도 안 된 기간에 20몇 프로 올랐으면 거의 전력질주 이건 뭐 예, 전력질주 네.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좀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대통령 네. 선거가 네. 있는 해의 월별 수익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네. 느끼는 게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꼭 미국 대선이 있는 해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저 그래프는 통용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데, 네. 이제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1월 달이 좋은데, 보통. 네. 1월 효과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저 중에서 이제 거의 그거 한 게 2월 달에 보면 좀 안 좋은 게 네. 1월 효과를 누리고 연말에도 통상 장이 좋다 보면 한 두어 달 왔다가 이제 쉬어가는 2월이고 네. 또 약간 비유하자면 약간 꽃샘 추위도 있고요. 네. 지금 갑자기 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날씨가 네. 봄이 오나 했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또 5월 달에 좀 빨간 막대가 쑥 내려간 거 보면 항상 또 5월 달에 세린메이 하는데 네. 세린메이에서 빠질 때가 또 보면 늘 지나고 보면 적감해서 찬스예요. 네. 요걸 보고 있으면은 네. 그 달을 기준으로 보면 예.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예. 말씀이세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5월 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면 네. 5월부터 10월 달은 예.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네. 그리고 10월 말부터 5월까지는 수익률의 전체 수익률이 1년 연간 나온 게 뭐 평균적으로 한 10% 나온다 그러면 아하. 그 사이에 8.5%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좀 틀리죠. 좀 틀리다? 예. 아. 보시면은 뭐 당연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오르는 건 맞는데 거의 아니고 예. 오히려 반면에 5월부터 11월까지 많이 오르죠. 예. 그래서 대선에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뭐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다 숫자가 틀립니다. 재미있는 거는 공화당이 됐을 때가 네. 상승률이 더 높아요. 예. 거의 13% 정도 되고요. 예. 민주당이 됐을 때가 한 8% 정도 됩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아무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 아무래도 기업 우호적인 건가?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쪽이. 있겠죠.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참 재미있는 한 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뭐 시장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는 결국 펀디멘탈 쫓아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쉬어줘야 될 만한 펀디멘탈적인 상황이다. 즉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어떤 숫자냐면 지금 PER이 12개월 포워드가 네. 20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의 뭐 수십 번 더 얘기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200배 넘는 거 수두룩한데요. 뭐. 예.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P 500의 그 PER이 네.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20배에서 23배까지 늘어나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 네.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PER 19배 정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지금 20배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3%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2% 밑으로 3% 밑으로 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19배로 또 떨어져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연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 당연히 2%대로 가겠구나 이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PER은 20배가 아니라 2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근원 PC 인플레이션 2.9이고 네. 지금 약간 이 어떤 보더라인에 있죠.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으로 확실하게 2, 3% 사이로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PER이 확대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도 그 PER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오늘 의외로 또 PER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2차전지 한참 열풍 났을 때 PER로 이렇게 뭔가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 들었던 얘기가, 에이, 공부 안 하는 놈, 지금 2차 전지에다 PER을 적용하니, 네. PEG를 적용해야지, 이러면서, 네. 너 PEG 알아? 알아?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국은 이래저래 봐야 결국은 이제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PER, PER라는 이 지수를 갖다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실적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와중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란 것은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인데 네. 문제는 이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 네. 한 7% 가까이 급락하다가 이제 4.35%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네. AMD 4.7% 빠지고 네. ARM 5.12% 빠지고 뭐 이런 식인데 네. 인텔은 또 2.3% 오르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 오르고 네. 같은 반도체라도 또 살짝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실제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죠. 지수의 어떤 조정은 결국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종목 고르기. 그렇죠. 이게 고민인 게 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 나스닥이냐 S&P 500이냐 아니면 나스닥이냐 러셀 2000이냐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반도체 안에서 네.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대표적인 AI 관련 하드웨어 쪽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SK 하이닉스도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6개월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지수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좋아요. 마이크론이.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반등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모습이고. 인텔은 사실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게 고점까지 갔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렇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쉬어갈 때 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반도체 다 버리고 예. 다른 쪽을 봐야 되느냐. 예. 뭐 이런 건데 그것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집어넣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반도체나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투자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 됐었을 때, 즉 말씀하셨던 PER뿐만이 아니라 네. 태그까지도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엔비디아의 태그는 다른 어떤 대형 기술주보다 싸면 쌌지 비싸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조정이라면 못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키 높이 맞추기 정도이지 네. 그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랐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련 업종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장주고 이것들이 앞으로 최소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이 막 상승을 하려면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줘야지 뭐 이런 대형 기술주라든지 ROE가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외에도 예. 나머지 기업들이나 나머지 업종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골고루. 예. 네. 예. 근데 금리가 이 정도로 높게 유지가 계속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언제부터 금리가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뜨릴지 그리고 그 추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에서 집중을 하다가 또 뭘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금리의 흐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네네. 좀 더디게 할 거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기존에 잘 달렸던 말들,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 주격 이런 쪽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 예. 아직까지는 금리 내리는 게 언제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뭐 지금 하반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확실히 나오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대장주, 대형 기술주 쪽에 초점 맞추다가 그 안에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막 확 넘어간다. 아까 보니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반도체가 쉴 때 나머지 뭐 이렇게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따지면 저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오 종목을 언제 사야 될까요? 금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고요. 내리고 나서 내렸을 때. 아. 그때부터 아웃퍼포먼스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지금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자. 이게 미국 시장이고요. 네. 한국은 또 다를 수 있죠. 저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워낙 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 인하 스케줄과 여기에 맞물려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특히 미국 시장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의 환경으로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언제다? 6월달. 6월이요? 예. 6월의 확률이 78% 정도 됩니다. 원래 저는 5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 연준 이사들은 그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항상 너무 늦게 올렸다가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또 빨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모습이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이제 내린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숫자로 확인하는 게 저희 계산상으로는 숫자가 그게 확인이 되는 게 3월 숫자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4월 숫자가 나와야지 확인이 될 건데 4월 숫자는 언제 나오죠? 5월 중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월 1일이 FOMC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5월 달보다는 6월 12일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대신에 내려주는 것이 천천히일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세 차례 정도 내려준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시장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최소 0.5% 내려줄 거고 많이 내리면 1.25%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들어가고 있고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해 5월 달 정도에 한번 내리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세 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Fed Watch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2650선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2641포인트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100원이죠. SK하이닉스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6,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0,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1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만 9천 원. 기아가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9천 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약세가 예상되고요.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줄줄이 좀 약세 출발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9%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8,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59만 2천 원. HLB 이제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게 되는데 뭐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일단 호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1.5%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700원. 엔캠 3.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만 5천 원이고요. 알테오젠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5천 100원이죠.
셀트리온 지약 0.7%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0만 900원, HPSP는 4%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5만 4,100원이고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델타테크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7% 가까운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5만 8,600원. 뭐 시가총액 순위로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덧 7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어제 차익 실현 물량 나 오늘도 일단은 지금 호가에서는 글쎄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코스닥 쪽 일부 종목들로만 지금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어제도 뭐 2640 금방까지 갔습니다만 네. 그래도 5이동 평균선이 또 이렇게 단기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줄였는데 오늘은 저 예상 체결 지수에 벌써 딱 2640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저승부입니다. 저승부고 저기서 지지되고 나서 뉴욕이 도와주면은 짧게 끝내고 계속해서 뭐 저기 정부 대책 기대감 뭐 내지는 이런 것도 뭐 갈 수도 있겠고 예. 2640에서 오늘 뭐 설령 지지한다 하더라도 FMC 의사록이나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후에 또 안 좋으면은 추가 2620에서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받쳐주고 그것도 안 되면 심리적 2600, 20포인트씩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뭐 환율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나저나, 저기 본부장님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기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한 뭐가 있습니까?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은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관련 주나 무슨 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나요? 오히려 뉴욕에서? 오히려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이쪽 많이 보셨었고. 네. 네. 근데 그 초전도체. 아니고 그냥 일부 그냥 그런. 혹시 종목. 그러면 뉴욕 증시에 지금 로봇 관련 주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되나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나요? 테슬라가 끌죠. 안 걸리는 데가 없구나 테슬라는. 네, 네. 예. 뭐 다른 종목들은 뭐 레보틱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아무튼 몇몇 회사를 다 들여다봤는데 네.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그 랩 상품이라든지 운영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장주를 좋아해요. 네. 성장주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 아크가 운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크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혁신 기업들에 있어서 예. 흑자든 적자든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 회사가 예. 가장 혁신이다. 그러면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아크의 ETF를 저희가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 적자기 때문에. 예. 그 기업들에 대한. 예.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거나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전환을 하는 성장주 위주로 네. 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왜 저희가 왕창 더 늘렸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익이 워낙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이 로봇 산업 네. 뭐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요즘에 조금씩 들여다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 우주항공주. 예, 그러니까 뭐 로봇 랩 같은 종목들이 옛날에는 사실 또 이것도 굉장히 선두 성장주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엔 하도 많이 쏘아 올리니까 이게 실적이 플러스 될까 말까로 지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뭐 그런 쪽. 예. 뭐 또는 AI 관련된 쪽에서도 데이터 예. 관련주들이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SMCI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흑자가 확 늘거나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연말 되면 가능할 수도 있죠. 뭐 모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좀 뭐 저기 소개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로봇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523억 아, 네. 이제 숫자를 듣는 순간에 물론 산업의 규모도 다르고 향후 성장성도 다르고 뭐 비전도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저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I 관련한 칩 쪽에 뛰어들겠다고 133조 우리 돈으로 1000억 달러 133조라고 했을 때
오 10달러.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와우 싶었을 텐데 이게 샘 얼트만이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 조로 갔다가 먼저 치고 왔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의 133조가 좀 초라해 보여요. 네. 근데 우리는 1조도 아닌 1000억도 아닌 네. 523억으로 이제 로봇 지원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로봇 산업이 진짜 어떤 일취월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것도 눈먼 돈 나눠 먹게 하고 끝날까 봐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그 사실 바이오 산업을 보시면은 네. 돈 많이 썼죠 우리가. 많이 썼죠. 네. 예. 근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한정적이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돈을 왕창 쓰는 것보다는 예, 잘 선택과 적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세요? 우리나라가 네. 그 전 세계에 있어서 로봇 자동화가 제일 퍼센티지로는 높은 국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로봇 산업에 뭐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500억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시장에서는 어쨌건 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은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이때 아까 차트를 한번 뭐 그 S&P 500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비슷한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지금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상승률로 보시면은 16.8% 작년 8월 달.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43.7%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도표를 갖고 왔는데 S&P 5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죄송합니다. 움직임에 딱 보시면 숫자 딱 보시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정확하게 두 배예요. 그죠? S&P 500 23% 그러네요.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47.4% 올랐어요. 곱하기 2 하시면 그 정도 나오죠. 9.6인데 19.8이에요. 이 내용 저희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에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은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과대평가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고 또 이런 주가들의 행보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2650선으로 좀 밀려난 상황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이네요. 2655포인트. 호가보다는 좀 양호하죠. 코스닥은 0.5% 떨어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7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148,3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 399,000원. 40만 500원.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으로 81만 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떨어집니다. 62,600원. 현대차가 0.4% 하락합니다. 24만 1,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1만 6,000원. 셀트리온이 0.2% 하락 중이죠. 17만 9,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8% 떨어집니다. 43만 7,500원. LG화학도 1% 약세입니다.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1.9% 약세로 24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도 2.6% 떨어집니다. 58만 4,000원. HLB가 3.9% 올라갑니다. 8만 2,200원이고요. NKM 강보합으로 33만 3,500원. HPSP가 1.4% 약세 55,600원이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
소폭 내림세 10만 1,400원이고 알테오젠 0.5% 떨어집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0.2% 올라가네요. 14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만 7,1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1.9% 약세 2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아이비 기명이 4.7% 올라가고요. 유비온도 1.9% 상승, 애니능률도 1.9% 올라가고요. YBM넷도 1.9% 상승, 메가스터디도 1% 상승이고요. 비상교육이 16% 급등 중입니다. 8,130원. 삼성출판사도 1.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늘도 뭐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지금 네오팩트가 29% 넘게 급등. 아, 지금 상한가네요. 자,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4% 상승이고요. 8,640원. 케어랩스 강보합권이고요. 유비케어가 1.4% 올라갑니다. 나노엔텍도 2% 강세 5,240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3% 올라갑니다. 오늘 원격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들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글쎄 백화점 관련주 내에서는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5% 강세입니다. 1,758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지금 백화점 관련주들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갤러리아가 5% 강세 중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보험주들 흐름도 좋아요. 삼성생명이 지금 2.8%, 2.9% 강세 84,100원이고요. 한화생명도 1.6% 올라가고요. 그 밖에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입니다. 각각 280억 원, 1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415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386억 원 순매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억 원, 16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가량 지났는데 3,210개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는 환율은 3원 60전 하락한 1,33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은 또 선물에서 많이 사네요. 네. 아까 수급 상황 딱 보여주시면서 네. 거래소에서 개인하고 기관이 순매도인데 기관이 삽니다 해서 아유 기관이 웬일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서 선물 털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프로그램으로 그냥 좀 사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기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관은 늘 저렇게 그냥 현선물 차익 따먹기는 하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뭐. 그 얘기가 언제였습니까? 기관 내지는 연기금이 뭐 증시, 한국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까? 그 구원투수론이 그거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요? 아니면 몇십 년 전인가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4, 5년 된 것 같고. 예, 예.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그 그렇죠. 예. 예. 근데 확실히 요즘은 이제 주변 증시는 안 보네요. 지금 니케이가 이제 최근 한 며칠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건데 네. 우리는 뭐 다소 미국장하고도 디커플링이라면 디커플링이잖아요. 이틀 연속 뭐 아니면 연휴 네. 끝나고 와서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네. 이렇게 보합권에서 그렇죠. 버티는 거 보면은. 네. 제가 사실 뭐 지난주 말 금요일부터 네. 시작해서 오늘까지 또 오늘도 시장 많이 빠져서 아침에 제가 또 글을 올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미국의 러셀 2000이 사실 1월 달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전환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거의 뭐 한 4%까지 빠졌던 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러셀 2000처럼 이런 미국의 중소형주를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 아, 이런 예, 얘기를 드렸었고. 예.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IT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시가총액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사이클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단계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수는 버틸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렸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면 뭐 오늘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네. 하이닉스도 이제 거의 뭐 플러스 전환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든 전체적인 테크든 네.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결정입니다, 사실. 네네.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비싸 보이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반도체 IT 이 사이클에 기대를 가장 많이 가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시냐면 이걸 보면은 딱 느낌이 좀 오죠. 보시면 이제 테크와 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디펜시브라고 해서 방어주 예. 네. 예. 주가의 흐름의 차트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난 1973년부터 이렇게 쭉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중간에 기술주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저게 네네. 2000년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고 그 사이에 보시면은 경기 방어주들이 완전히 빠졌다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괴리하고 지금하고의 괴리를 보시면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보고 있으면 기술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 저 파란색 보시면 쭉 빠졌었을 때. 네네. 예, 저게 2022년이거든요. 저의 공격 많이 받았죠 그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결국 뭐냐면 저 때 2000년에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나오냐면 한번 보시면은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보시면 테크에 대한 자금 인플로어 차트가 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2000년도의 숫자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죠. 네.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속도가 뭐 지금 매년 저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성장주 그러면 실적 없는데 그냥 막 매출만 늘어나는데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은 매출, 이익 다 같이 늘어나고 그 현금 가지고 또 좋은 투자하고 예. 절대로 낭비를 또 안 해요. 예. 요즘 보시면 제일 사람 많이 자르는 회사들이 어디죠? 예, 대형 기술주들이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감원을 많이 해요. 예. 그런 식으로 감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ROE를 높여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테크를 팔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든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는 전략이 맞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중에서 한 1, 20% 정도를 뭐 이런 테마 관련 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단기 위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와 AI 사이클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입입니다. 앞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S&P 500 그거 설명 주시다가 네. 마무리를 못 줬는데 내용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맥락이 딱 예, 지금 예. 이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네,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옛날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버블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버블이었어요. 네. 이제 그때 S&P 500이 200% 올랐습니다. 200%. 네. 근데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냐면 그거의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530% 올랐어요. 반도체는 얼마나 올랐냐면 그때 대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0% 올랐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올랐냐면 S&P 500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배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이클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S&P 500 안에 워낙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IT 업종이 너무 비중이 커요. 네. 아까 보시면 비중 높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S&P 500이 이번 사이클에 저희가 분석하는 툴로서는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이 얘기는 해드렸는데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정도 봤었을 때
앞자리 7을 볼 것 같다. 어... S&P 500이. 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는 거냐면 한 50%가 안 되는 상승률입니다. 예. 예. 그거의 두 배 수준이 반도체 지수. 5,000포인트 잡았어. 40%만 올라도 7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의 두 배 정도가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이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조종이 있을 때 사는 게 맞지 파는 전략이 아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결국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이걸 보시면 대형 기술주 12개를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네. 우리가 기술주 정말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거의 100몇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형 기술주만 딱 뽑으면은 1등, 2등이 올라오는 게 뭐냐? 예.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4등 올라오는 게 반도체고요. 5등 올라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거의 반도체 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네. 예. 마이크론의 숫자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메모리 쪽인데 여기에 3등 회사잖아요. 예. 1등이 지금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이제 마이크론이고요. HBM으로 따지자면 1등이 SK하이닉스, 네. 2등이 삼성전자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지금 마이크론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똑같이 미국도 반도체, 한국도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 조정 왔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다. 저 이 얘기를 자꾸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 쪽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온 상황이고 일본은 뭐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도고요. 네. 그래서 쉬었던 종목, 예. 종목이 아니죠. 쉬었던 나라가 나라, 예. 예, 우리나라.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도 높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이 좀 쉬거나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조정이 막 10%씩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저께 금요일 또 뭐 오늘 이렇게 봤었을 때 고점 대비해서 뭐 하락률이 뭐 한 5% 미만 네. 이 정도로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케이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나왔듯이 한국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수가 코스피와 코스닥. 예,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 BN 지수, 대만. 네. 대만 지수, 대만 가권 지수, 그 다음 인도.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빠진 중국의 신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참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경기 예, 침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네. 예. 한국의 코스피, 한국 대표, 그리고 베트남, 대만, 인도 여기만 초점 맞추셔도 제가 볼 때는 신흥국 투자는 올해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